자, 이번에는 30강 2번 봅니다. 자, 흐름하고 관련 없는 거. 자, 요지 파악해서, 자, 흐름하고 관련 없는 거를 한번 찾아 봅시다. 단어, 총 4문장, 5문장 중에서 이제 하나를 빼는 겁니다. 자, 볼게요. The definition of a calorie. 자, 칼로리의 정의는 does not refer to something that 자, 이것을 의미하다, 칭하다죠. 자,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 관계산에 이렇게 꾸며주고. Produces fat. 자, fat을, 지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 칼로리는 지방이 아니다. But to something that produces energy. 그럼 뭐다? 나대의 법이죠? 에너지를 만드는 거다. 자, 그러니까, 자, 칼로리라는 것은 에너지지. 이 fat이라는 게 아니다. 에너지다.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칼로리는 좋은 거네. Calories are an important source of energy. 자, 에너지 원이다, 칼로리는. For the body and the brain. 자, they are necessary for the growth of nails. 자, 꼭 뭐에 성장이 좋다? 손톱, 발톱, nails and hair, and to replace skin cells. 그 다음에 세포, 피부 세포를 교체할 때 이제 꼭 필요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Calories produce the energy needed for walking. 자, 그래서 칼로리는 또 뭐에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가 칼로리는 지방이 아니라 뭔가 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 몸에 필요하다. 이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뭐 이런 거 필요하다. Bicycling, reading, talking over the phone, texting, and 자, 문자질, so on. 기타 등등 이런 게 필요하다. 오케이. Without the intake of calories. 자,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인데 without이니까 뭐 하지 않고 안 먹으면 몸이 안 돌아가겠지. The body cannot develop energy. 에너지를 발달시킬 수 없다. For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ctivities. 신체, 정신, 사회 활동할 적에. 그래서 그리고 and becomes exhausted. 지치게 된다. 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 그래서 몸은 이제 요렇게 병렬 이렇게 병렬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몸은 에너지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지치게 된다. Consuming enough calories is 그래서 충분한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은 necessary, not 필요하다. 자, 앞에 이렇게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면 지치고 이러니까 충분히 먹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흐름으로 가네요. Not only for healthy physical functioning. 자, 그래서 이런 기능, 신체 기능에 뿐만 아니라 but also for psychological well-being. 아, 심리적, 정신적 편안함에도 well-being은 편안, 안녕, 복지, 행복, 뭐 건강 이 정도 뜻이 있어요. 그래서 psychological well-being에도 필요하다. 자, not only but also에서 이제 for 이렇게 병렬로 연결됐네요. The intake of sufficient calories. 자, 여기서 충분히 먹어라 했고 여기서도 이렇게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is a necessary condition to be 필요 조건이다. In a positive frame of mind. 아, 정신도 좋다는 말을 이렇게 정신의 어떤 틀, 긍정적인 정신적 틀을 가질 때. 그렇죠. 우리 일하다가 밥 먹지 않고 막 열심히 일해요. 나중에 기분이 더러워져. 막 하기도 싫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하고 일을 마쳤는데도 꿀꿀하고. 그렇죠? 뭐 하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밥 먹어야 모든 게 다 즐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도 지금 이 내가 좀 사랑하는 사람한테 지금 빵 셔틀을 시켰어요. 이거 지금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배고파서. 자, 사다 줬다 안 사다 줬다? 사다 줬다. 어디 갔어? 난 이 단팥빵이 좋아. I love 단팥빵. Red bean paste 이렇게 합니다. 자, 아무튼 금강산도 식후경. 먹는 게 좋다. 칼로리 지방이라고 살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다. 충분히 섭취해라. 자, 이런 말인데. 자, 헛소리를 어디서 했건 했다? 3번에서 했는데. 자, 이게 왜 헛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Living a low calorie lifestyle. 뭐 시작부터 low calorie네. 그죠? 적게 칼로리 하는 lifestyle은 좋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 틀린 거지. 그지? low calorie가 우리 몸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야, 흐름상.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됐나? 따라서 의미한다? 뭐야 이거? 채택하는 건데 건강한, 더 건강한 식단 더 건강한 eating 먹는 것 그 다음에 운동 습관인데 평생 나머지 동안 그러니까 로우 칼로리는 더 건강한 거를 채택하는 걸 의미한다
자, 좋은 말이지만 흐름상은 low calorie 아니가 high calorie, 많이 먹어라 이런 말이니까 요건 흐름상 적당하지 않다. 자, 이거 빼고 뺀 거 앞에 뒤에가 연결되나 봐봐요. 자, 앞에는 이렇게 섭취 안 하면 뭐야 이런 이렇게 해서 뭐 신체 활동, 사회 활동 안 되고 지친다 했고, 4번가 보니까 충분히 먹는 것은 신체나 이런 정신에도 중요하다니까 맞아.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